고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개월 만에 3%대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체감 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계 부담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지난해 한때 7%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돈의 소비자 물가. 최근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.9% 상승했습니다. 전월보다 0.8%포인트 둔화된 오름폭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%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.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실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7%가량 떨어졌으며 자동차용 LPG도 9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이와 함께 쌀과 배추 등도 가격이 내려갔습니다. 반면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빵과 우유 등 식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. 작년 상반기에 물가가 높았던 거하고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을 감안할 때 당분간 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 그리고 OPEC의 감산 결정, 스위스 부문 물가 상승세 유지 등 불안 요소에 있어서 이것들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다만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여전히 4%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가계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.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.